안녕하세요, 감짱입니다. 짱구님들 체질식 잘 하고 계세요? 오늘은 진짜 진짜 간단한 요리 준비했어요. 술안주로도 좋고 밥반찬으로도 좋은 명란구이입니다. 재료를 볼까요? 저염 명란젓, 양배추, 데리야끼 소스, 마요네즈, 카놀라유 시작해 볼까요? 저염 명란젓을 잘라줄 거예요. 한 0.5에서 1cm 정도로 잘라주면 돼요. 이게 자를 때 우리 자취하는 사람들은 사실 칼질보다 가위질이 더 익숙하잖아요.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칼로 잘라보고요. 나머지는 가위로 잘라볼게요. 가위가 편합니다. 그냥 불 켜고 구우면 돼요. 구워볼게요. 불! 자, 기름을 넉넉히 둘러줍니다. 간혹 왜 이렇게 식용유를 넉넉하게 써요 하는 사람들이 계신데 우리 체질들은 동물성 기름을 먹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이라도 좀 먹어주셔도 몸에 필요한 지방이 좀 충족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. 또 우리 몸에 좋은 기름은 적당히 먹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후라이나 이런 거 할 때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하는 편인데 그것 때문에 살이 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거든요. 기름에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. 식물성 기름이잖아요. 자, 어느 정도 기름이 따뜻하게 달궈졌다 싶을 때 명란을 넣어줄게요. 먼저 하나 넣고 기름 온도를 볼게요. 자, 넣어주겠습니다. 서로 둘러붙지 않게 좀 떨어뜨려 주세요. 명란이 익으면 톡톡 터져요. 그럴 땐 불을 좀 줄여주시고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. 다칠 수 있으니까요. 자, 노릇노릇하게 거의 다 익었어요. 나머지는 불을 끄고 잔열로 익혀줄게요. 이게 왜 이렇게 조그맣게 잘랐어요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짜기 때문에 아무리 저염 명란이어도 짠 건 어쩔 수 없거든요. 그래서 너무 크게 자르면 먹는데 불편해요. 그래서 조그맣게 잘라서 구워준 겁니다. 다 됐습니다. 그릇에 옮겨 담을게요. 양배추를 옆에 둔 이유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명란이 아무리 저염 명란이어도 조금 짜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 드시라고 둔 거고요. 데리야끼 소스가 양배추랑 잘 어울려요. 살짝만 뿌려줄게요.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마요네즈를 곁들여 드시면 조금 더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. 이렇게. 어때요? 완성입니다. 명란구이는 맥주랑도 궁합이 잘 맞는데요. 오늘 한 잔 어떠세요? 아직도 감짱을 구독하지 않으셨나요? 감짱 구독하고 저의 짱구님이 되어주세요. 짱구님들 사랑합니다.